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FOMC의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참여자들은 FOMC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가 언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연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연준은 더 뚜렷한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여파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올해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존 3회에서 2회까지 낮춰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준의 코멘트나 표정 하나하나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월가의 전망치에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해와 올해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치를 보면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거의 변화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11월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차례만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수적인 예상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5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 주식시장이 현존에 있는 리스크들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주식시장보다는 상품이나 현금 보유가 더 메리트 있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본격적인 입장이 공개가 될 텐데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FOMC 안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의 주인공 애플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어제 진행했을 때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오늘은 되려 7% 급등하면서 애플이 드디어 사상 최고치의 주가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늘 애플이 7%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어제 발표했던 챗GPT 탑재되는 애플 소식을 먼저 다시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기기에서 챗GPT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음성비서인 시리 같은 경우도 아이폰 안에 설치된 앱들 를 넘나들면서 AI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공개 직후에 주식시장의 반응은 미미했지만 그 이후 월가에서 애플의 AI 전략이 애플 기기의 업그레이드 모멘텀을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웨두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7천만 대 아이폰이 지난 4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사용자 기반의 15% 이상이 올해 가을 출시되는 아이폰 16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공유를 했는데요. 최근 아이폰 판매 부진을 겪어왔던 애플에게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날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이 오픈 AI와 애플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경계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개인 SNS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오픈 AI의 파트너십이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면서 테슬라 회사 안에서는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감도 있지만 다행히 애플은 긍정적인 사이드에 보다 힘을 실어주면서 오늘 7%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인 제너럴 모테스의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배당금을 대폭 늘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승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6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일단 GM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다만 올해 들어서 꽤나 괜찮아지고 있는 실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모멘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그리고 가솔린 엔진 차량의 안정적인 가격과 수요를 함께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전기차 실적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은 8,400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달보다도 47% 증가한 수치고요. 월별 판매량을 기준으로도 올해 최고의 성적을 달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에서 부진을 겪었던 제너럴 모터스가 2분기에는 반전 드라마를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17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반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중에 2% 넘게 올랐다가 장 마무리 부분에는 살짝 힘이 빠지면서 1.3%대 마무리가 됐고요. 올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3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기차 판매 소식이 긍정적으로 전해지면서 제너럴 모터스의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국내장에서도 주가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LG 엔솔의 양극재를 현재 보내주고 있는 LG 화학이나 포스코 퓨처햄도 해당 소식에 긍정적으로 주가 반응할지 국내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를 주식을 분할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그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메타가 다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M7 기준으로 메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주식 분할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집중을 했고 또 메타가 저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400% 넘게 급등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메타가 다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치를 함께 실어서 기사화를 했는데요.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450%나 급등한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사실 주식 분할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의 근본 가치가 바뀌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진 않아도 된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주식 분할 발표를 하고 나서 2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에 따르면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12개월 이후에 되려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은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인공이 또 메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재밌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FOMC와 CPI 발표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은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7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오늘은 6만 6천 달러까지도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는 6만 7천 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FOMC와 CPI 등 이런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담감을 잔뜩 안고 경계감을 비트코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과 함께 역상관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내릴 때는 비트코인이 되려 상승을 하고 국채 금리가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FOMC의 주요 코멘트들 기대하면서 오늘 머스노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